여러분 열심히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라면 뭐가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무리 고달파도 직장에 나가죠. 한국 아버지들이 한국 그 40대가 전 세계 40대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게 말이죠. 40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이해됐어요? 대한민국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미국 사회는 약간 수평적인 사회라 보스가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푸시 못하거든요. 한국은요. 거의 군대잖아요. 서류 잘못해오면 막 던져버리죠. 다시 해와! 이따구로. 뭐, 퇴근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는 오늘 다 끝내고 가. 못 가는 거죠. 그 직장 상사의 그 서류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한국은 못 가잖아요. 한국 6시 퇴근이라도 퇴근하나요? 내일이 다 끝나도 한국은 퇴근 안 하잖아요. 언제까지? 저기 앉아있는 내 보스가 최소한 과장님이 팀장님이 퇴근할 때까지 7시든 8시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과도한 업무, 이 스트레스가 운동 못하죠. 만성 피로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술 마시기.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출근하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의 과도한 직장 생활로 어디로 몰려요 자꾸? 죽음으로 내몰려요. 이 40대 남성이 자기가 이렇게 죽어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체감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는데 예전 같지 않거든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이제 예전에는 퍽 깼는데 안 깨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하혈을 하고요. 갑자기 이 뒷골이 막 땡기고 뻣뻣해지고요. 내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왜요? 이렇게 고달파도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 돈이 인간을 움직이는 전부다라고 말하면 슬픕니다. 사실 돈보다 더 큰 뭔가가 있죠. 이 돈만 생각한다면요. 아마 자식이 없고 아내가 없으면 돈만 생각한다면 남편이 직장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돈 그렇게 안 벌어도 되거든요. 좀 적게 벌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딸이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등록금 마련해요. 누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예요? 돈보다 더 큰 원동력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을 그래서 대표하는 욕망적 가장 큰 두 개가 돈인데요. 돈을 넘어서는 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거나 가족에 대한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내 시간, 돈, 인생까지 다 바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에 도망을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가자마자 어떤 여인을 만나요?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딱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요. 외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는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일해요. 물론 결혼하는 날 밤에 사기를 당하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풍습이 없어. 언니가 먼저 가야 돼. 해가지고 그 레아를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죠.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다시 라헬을 달라고 하고 몇 년을 더 일해요? 7년을 더 일해요. 총 몇 년을? 돈도 안 받고 14년을 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참 좋아요.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야곱이 그 7년을 어떻게 느꼈대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는데 7년이 하나도 안 길었대요. 왜요? 누구만 보니까? 저 여자만 보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제일 원동력 중에 제일 큰 원동력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 13장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의 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의 에로스인지 아니면 우정 같은 필레오인지 아니면 진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인지를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단지 에로스나 필레오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움직인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 가족과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득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은 어떻게 해요? 무시돼요.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쁜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쁜 제품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비싸게 팔면 이윤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게 옷 한 벌 해줄 걸 두 벌 해주는 거예요. 10불짜리 밥 사줄 거를 20불짜리 밥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사랑하는 이를 챙기기 위해서 다른 이의 이득을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나쁜 제품을 파는 장사꾼이라 생각하면 사실 아무리 나쁜 제품이라도요 자기 동네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 팝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올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안 밖으로 오더라도 소문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우리 가게가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안 하죠. 주로 어느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뉴욕 관광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며칠만 지나면 한국 돌아가니까. 반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좋은 음식 먹여도 배탈이 나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돌아갈 거니까. 보세요. 그 장사꾼들에게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지금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에로스나 필레오는 있다고요. 그들 마음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더 큰 이득을, 더 큰 유익을 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을 더 먹여 살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기준이라고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들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에로스나 필레오다고요.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미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가페예요?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 인간은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나를 제일 사랑한대요, 나를. 나를 제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원래 에로스나 필레오를 가지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누구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득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주어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요? 참 사랑은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입고 심지어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게 받쳐질 수 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근데 에로스나 필레오는요, 절대 내가 다른 사람 사랑도 하고 배려도 하지만 뭘 넘어서지는 못해요? 내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가 최소한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명예가 내 이름이 높아진다거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거는 다른 뭔가가 얻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게 아예 없거나 다 버려야 될 것 같으면 안 한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에로스나 필레오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손해를 다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아가페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어서라도 인간을 위해서 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셨다면 뭐하러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요? 뭐하러 고통을 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 질문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에로스나 필레오냐 아가페냐 이거 구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손해를 철저히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아가페 사랑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야 돼요. 처형 죽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전날 자기 딸하고 면회를 합니다. 그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울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혼자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어린 딸이 엉엉 우는 겁니다. 면회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너무 슬프게 딸이 우니까 옆에 있던 간수들도 따라서 다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그거를 신호로 이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어린 딸이 사형 전날 밤에 종지기 할아버지, 종을 치는 할아버지 찾아갑니다.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새벽 종을 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종을 치시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이가 엉엉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마음은 아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얘야, 어쩔 수 없구나. 만약에 내가 종을 치지 않으면 나까지도 살아남을 수가 없단다 하면서 할아버지도 흐느껴 오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종지기 할아버지가 새벽에 종을 치러 나갔어요. 종을 쳤습니다. 종탄 밑으로 가서 줄을 있나니껏 당겼어요. 근데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당겼습니다. 그래도 종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왔어요. 아니 노인장,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종을 울리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종지기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줄을 당겨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리 줘보세요 하고 그 집행관이 있는껏 또 이걸 종을 쳤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올라가 보자고 두 명이 올라갔습니다. 종탑 끝에 올라가 봤더니요, 종이 있으면 종 안에 그 추가 있잖아요. 종이 보통 두 종류죠. 이 추를 쳐서 흔드는 게 있고, 이걸 당기면 이제 이 종이 이렇게 추는 가만히 있고 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땅땅 치는 게 있잖아요. 이 추 안에 여자애가 자기 몸을 묶고 거기에서 꽁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밑에서 얼마나 잡아당겼으면 이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거기서 죽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해 죽은 이 소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해서 사형 수형부를 면해 주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어린 땅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는 엉엉 울게 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게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에로스나 필레오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만약에 아가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가페는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 원래 헬라어는 아가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참 사랑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인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의 유익을 구하면 산다고요? 내 유익을 구하면. 구별이 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에 다른 버전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서나 현대어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욕을 품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요.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기적인 말의 반대는 뭐예요? 이타적인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기라는 말은 나의 이로움을, 기자가 이제 그 자기 몸 기자니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거고요. 이타라는 거는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지 에로스 사랑을 가졌는지 둘 중에 딱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에로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경제 원리대로 세상에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이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돼도 기뻐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토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배 부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하고 크리스천하고 세상 사람하고 크리스천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하는 크리스천은 그런 이유로 돈 벌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덕 보고 살게 하는 거, 그게 크리스천의 돈 버는 이유여야 된다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집에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도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2,000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밖에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옆집 아이를 어떻게 보살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돈 갖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의 힘으로 돈 벌어서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그때 비록 내가 한 달에 2,000불밖에 안 버는데 옆집 아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야, 너 2,000불밖에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도와줘야겠는데요. 야, 너 너네 먹고 살 거 없는데.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자기 힘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벌지 않는 이상의 돈들이 들어오고 이상의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평생 나만 벌어서 나만 먹고 사니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해준 역사가 경험이 돼야죠.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세해서 좋은 집, 좋은 차 타려고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공부 야식지만 해, 이놈아! 한국 엄마들이 그래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내 자식 잘 먹고 잘 되라는 거죠. 출세해서 좋은 차 타라는 거죠. 이게 한국 엄마들의 모토예요. 근데 그 높은 뜻 선교회 재단의 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동안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셨고,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엄마들은 뭐라고 했지?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공부해서 남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이 들으면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식 힘들게 내가 공부 가르치고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켜놨더니 공부해서 기껏 남주고 있어? 우리 엄마들이 들으면 미치고 팔딱 뛸 일인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해서 누가 잘되게 하려는 거예요?
남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자녀 출세 못합니다. 딱 그까지예요, 그까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세계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딱 그 인생 살다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끝. 위대한 인물이 못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갖고 굳이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 필요 있나? 뭐 내 공부 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열심히 해야 더 다른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의 이득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많은 교회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같이 복을 구하잖아요.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가 복을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기쁠까요? 화날까요? 옆 집사가 하나님의 복으로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집 이사 가면은요, 내가 안 달복다. 그때부터 금식에 새벽 기도에 막,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때 열심을 내요, 그때. 그때 찬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애통해 하는 거죠. 주여 나도! 군대에 가면은요, 배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나눠줍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간식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 빵하고 우유 같은 게 나오거든요. 예비군 훈련 가도 이제 나옵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때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벌써 다 끝나버렸지만. 예비군 훈련 딱 가면 간식으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빵하고 우유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참석한 사람이 40명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군대가 그렇게 딱 40개 맞춰서 줄까요? 우유랑? 그렇게 안 줍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봐 또 배고프면 좀 더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여유있게 줍니다. 40명이면 50개 내지 뭐 55개 정도? 이 정도 좀 더 줘요. 그렇게 주는 거죠. 좀 여유있게 줬으니까 좀 더 드세요. 배고프시면 더 드세요. 그리고 배식을 합니다. 놀라운 건요, 마지막 5명은 못 먹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좀 더 넣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몇 개씩 챙겨가요? 두 개씩 챙겨가요. 마지막 5명은 못 먹어요. 여러분 안에 인간의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지 인간의 사랑을 가졌는지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인간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누구의 이익을 더 생각한다고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 그럼 내가 내 이익을 자꾸 추구하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인간의 사랑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피를 가졌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소리가 되며 참 지식이 되며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피가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척해도요,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꽹가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꽹가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 지식이 되고 거짓 믿음이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은 한정적이에요. 이 안에 두 가지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 부피에 어린 쪽에 힘을 줘요. 인간의 사랑 쪽에 힘을 줘요. 훅 자꾸 불면 이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은 이 인간의 사랑으로 거의 가득 차 있는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어디다 바람을 넣어요? 은혜를 넣어요? 하나님의 사랑 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점차 지배하게 하잖아요. 그 인간의 사랑은 조금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점차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로 채워나가는 것. 이게 성화요, 기도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 닮아가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도, 왜 기도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저는 꿈꿉니다. 아가페 사랑이 가득 찬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러면 그때 100명이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근데 만 명인데 다 인간의 마음을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있는 교회 아무리 말하도요, 죄송한데 능력이 안 나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이 가득 찬 백성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점차점차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큰 사랑을 채울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참복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